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찮은 일은 바로 빨래와 청소인데요.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드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마른 옷들을 개고 정리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귀찮습니다. 그래도 옷들은 세탁이 조금 쉬운데요.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죠.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솔로 싹싹 닦으면 되지만 해가 쨍쨍 나지 않으면 말리기가 정말 힘들죠. 대충 말리면 냄새가 아주 환상적인데요. 그렇다고 신발 하나 말리겠다고 건조기를 돌리는 것도 조금 그렇죠.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해줄 샤오미 신발 건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품 구성은 아주 심플합니다. 설명서, 그리고 신발 건조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제품은 타이머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당연히 타이머가 있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샤오미 생태계에는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중 소싱은 유독 디자인이 특화된 회사인데요. 디자인이 조금 과한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예쁜 뭉그류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보면 이게 무슨 신발 건조기인가 싶은데요. 신발 건조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말도 안 되는 택이 붙어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훨씬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죠. 소싱 제품은 디자인이 좋은 대신에 성능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샤오미 신발 건조기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발열판이 들어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혹시 녹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시죠? 이 제품은 불에 타지 않는 내구온성 소재로 되어 있어서 타거나 녹는 것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ROHS, 유해물질 안전인증을 받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래쪽에는 타이머가 달려있는데요. 3시간, 6시간, 9시간 이렇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죽이나 천으로 된 운동화는 3시간 정도 건조를 하면 되고요. 등산화나 스케이트화처럼 두께가 조금 있고 단단한 신발들은 6시간 건조를 해야 합니다. 9시간 동안 건조를 해야 하는 신발은 어떤 신발인가 싶었는데요. 어그부츠는 9시간 정도 건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타이머가 없는 제품은 시간을 직접 체크하면서 건조해야 하고요. 플러그를 뽑아야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혹시라도 구매 계획이 있다면 타이머가 있는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플러그가 유럽형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조기 제품을 사용할 때 드는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전기세죠. 이 제품은 20와트 정도로 전구와 비슷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품 사이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작은데요. 제발 사이즈가 265mm인데 실제로 신발에 넣어보면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신발이 전체적으로 잘 건조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네요.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전원을 켜면 바로 뜨거워질 것 같지만 처음은 상당히 미지근한 느낌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제대로 뜨거워질 것 같네요. 그럼 신발 건조기를 한번 제대로 사용해 보죠. 운동화는 3시간이면 건조가 된다고 나와 있지만 3시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추가로 6시간을 더 건조시켰는데요. 앞쪽은 모두 건조가 됐지만 건조기가 닿지 않은 뒤쪽은 아직도 축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가 뜨거워서 조심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그냥 따뜻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조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직접적인 신발 건조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발에 땀이 많은 분들은 신발이 항상 축축한 느낌이죠. 냄새도 좀 나고요. 건조기를 사용하면 살균도 가능하고 신발을 항상 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때 신발이 살짝 젖을 때가 있는데요. 빨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두게 되죠. 자연스럽게 마르긴 하지만 찝찝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건조기를 사용하면 신발을 건조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살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마감도가 좋지 않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이 빠져서 안에 있는 작은 선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건 진짜 문제네요. 그리고 건조기가 충분히 뜨겁지 않아서 신발을 완벽하게 건조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 제품은 건조보다는 살균에 적합한 제품인 것 같고요. 신발이 살짝 젖었을 때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샤오미 신발 건조기는 제 예상대로 디자인은 뛰어나지만 성능은 애매한 제품이었습니다. 소싱 제품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항상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발에 땀이 많아서 신발 건조가 필요한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 비추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